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수익 내는 필살기 투자 전략 만들기에 대한 남석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필살기 생존 전략은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의 경험을 체계화하라는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여 매도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는 경험을 해보았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에 익히라는 이야기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함으로써 성공의 공식, 습관으로 만들어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났다고 해보자. 그 경험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사한 뉴스가 떴을 때, 유사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된다. 시장이 급락장이든 급등장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테마주 투자이든 간에 투자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매 방법은 항상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천, 적용함으로써 어떤 시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워런 버핏은 가치주 투자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든 자신의 투자 패턴을 루틴화했다. 또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경우 단기 매매의 투자 패턴이 루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는 특별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누구나 아는 정보와 이야기들이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큰 수익을 거두고 누군가는 손실을 반복한다. 수익 창출 경험을 반복하여 루틴화하면 그것이 자신의 수익 모형이 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치 테마주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시기에서는 마스크주, 진단키트주, 백신주, 전기차주 등의 테마주가 인기를 끌었다. 몇 년 전 많은 주식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던 남북경험 관련주도 테마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테마주가 수시로 등장하는데 테마주가 나타날 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급등과 급락의 유형이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급등과 급락이 비슷하다는 말은 테마주에서 처음 수익을 내본 투자자가 다음 테마주에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의 테마주를 통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면 다른 테마주에도 그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단기 매매나 중장기 투자를 비롯하여 테마주에서의 수익 모형 등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모형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수익 모형을 적절히 적용해 활용한다. 수익을 낸 경험이 축적되어 데이터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익 창출 모델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 장이 펼쳐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는 자신감이 생긴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자신감의 유무는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질이 되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주식 투자 필살기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의 여건, 투자 금액, 상황 등에 맞는 생존 전략을 짜고 필살기를 갖추어야 살아남는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수익을 내는 생존 전략이 없다면 다른 걸 모두 멈추고 필살기를 갖추기 위한 노력부터 해나가야 한다. 생존 전략, 필살기. 생명이 있는 자연 만물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갖추고 있다. 많은 식물들이 극단적인 자연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며 힘이 미약한 동물도 자신만의 특화된 생존 전략을 펼침으로써 종족을 보존한다. 가령 뜨거운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하늘 날개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게 퇴화된 날개를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껍질로 활용한다. 살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점인 하늘 날개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살아남아 생존하고 종족 보존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수익 실현이다. 수익이 잘 나오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혹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실수 또는 공부가 부족하여 손실을 경험한 분들은 주식 투자가 몹쓸 일이라고 폄하하며 시장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이 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우리가 이 달콤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꿀을 넣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할 텐데 나는 이를 생존 전략 갖추기라고 말한다. 고수들은 저마다 나름의 필살기를 갖추고 자신의 주식 투자에 실천함으로써 수익을 거둔다. 그런데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생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단기 투자냐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인인지 전업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항상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습관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자신이 주식만 사면 떨어질까? 여기에는 스스로도 잘 아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습관이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냉정히 진단하여 살펴본 후 나쁜 매매 습관이나 고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수익 내는 투자 전략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 상황에 맞게 생존 전략을 만들어 보는 방법도 저자 말씀대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남석관 저자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